제가 그렇구나 김정성에 필요할 때는 이론을 내놓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원래 아이 공자의 아이였다가 이름 바뀌었다고 했잖아요. 세상에 대한 태도라고 공자가 그래서 제가 이름 바뀌었을 때 이런 걸 제기하는 거예요. 이거 급식과 친정 담임한테 하니까 애들이 주문들어요. 담임한테 처음 만난 담임한테 그 서류 내놔 그러면 우리 집 못 산다는 것처럼 애들이 그게 주문들어. 이거 전부 국가 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원이 부여율 추산 100번의 인원이 교육부의 인원의 권위 워낙 못해 한 번에 복잡 두고 하는 거 지금 다 시행됩니다.